둘, 셋,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첫째 주 상봉마을 뉴스 진행을 맡은 주민 앵커 박주원입니다. 봄을 맞아 흐드러지게 피어난 개나리와 벚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벌써 마을 곳곳에서는 봄맞이 축제들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나요? 혹시 별다른 계획이 없으시다면 화창한 하늘과 함께 펼쳐진 봄꽃들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화창한 하늘만큼이나 상쾌한 마을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4월 첫째 주 성북 마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아주 특별한 TV 채널이 있다는 사실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성북 마을 TV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마을 곳곳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채널인 성북마을TV를 저희 와보숑이 만나봤습니다. 온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성북마을방송. 지난해 9월 7일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 성북마을TV는 인터넷을 통해 지역의 여러 마을 미디어 단체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아 일정 시간대에 방송을 편성하여 송출하는 그야말로 마을 미디어 콘텐츠 유통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각자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던 여러 마을 방송들을 하나로 모아 성북마을TV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성북마을TV는 저희 와보숑을 비롯해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등 여러 지역에서 창작된 다양한 마을 미디어 콘텐츠를 모아 하루 10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만드는 방송이라서 왠지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북마을TV는 라디오, 마을 뉴스, 토크쇼에 오락 예능까지 정말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이미 제작, 방송되고 있고 우리 동네 숨은 스타들의 숨겨진 재능들이 한데 어우러져 방송을 더욱 풍성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이웃들이 성북마을TV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해주는 친근한 방송으로서의 매력도 뽐내고 있습니다. 네, 뭐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활동해 오셨고 많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분들, 일반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건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걸 한 대 모아서 페이지도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콘텐츠들, 또 소중한 콘텐츠들을 좀 같이 보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고요. 여기 쌓이는 그 콘텐츠들은 다시 아카이빙 기능이 되는 거죠. 여기 모이게 된 것들을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하나의 전진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유쾌한 마을 방송 채널 성북마을TV 정말 재미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성북마을TV는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아래 주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성북마을TV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마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 저희 성북 마을 뉴스를 통해 2016년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뜨거운 경쟁을 통해 2016년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인공들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교육형, 복합형, 매체형, 아이템형, 지정 공모,
거점형 총 7개 분야 65개 단체 및 주인 모임이 선정되었습니다. 초기 마을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게 될 교육형에는 금천구의 진검다리, 광진구의 영상 제작단 눈사람 등 총 13개 단체 및 주민 모임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마을 미디어 교육 및 후속 연계 활동을 진행할 복합형에는 성북구의 밤골 경로당, 성북 실버 IT센터와 여름마당,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배움터가 노원구에서는 영상을 좋아하는 다락방 등 총 13개 단체 및 주민 모임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고루 선정되어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올해 지원 사업의 복합형 두 곳, 매체형 세 곳, 지정 공모의 한 곳, 거점형의 한 곳, 총 일곱 곳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단체가 선정되어 올해도 활발한 마을 미디어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을 곳곳에서 펼쳐질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봄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죽어서도 살아서도 언제라도 봄. 이혜인 수녀님의 시 봄의 연가에 나오는 한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봄이라는 계절에 비유하듯 이 봄만큼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 또 있을까요? 올 봄에는 우리 주위에 작은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봄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봄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저희 성북마을뉴스는 다음주에도 봄처럼 더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운 마을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